내일 몇 시 출발인가? 내일요? 내일 한 8시쯤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전 8시? 네. 오, 결전의 날. 내일이 첫 레이스? 2주 전에 한번 인지에서 하고 이번 2라운드요. 인지 스피디움? 네. 아 그럼 이걸 뭐였어? 잠깐 네?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대본 좀 이거 봤어요. 이거 그러면 바꿔야 돼. 이게 지금 최종이 아니잖아요. 아 아니요 최종 맞아요. 그때 1라운드. 라운드는 잘 다른 거. 네. 내일 2라운드 어떻게 되잖아요. 다른 스케줄은 맞는 건가? 네? 아니 네네 딴 건 다 돼요. 오늘 집에 와서 제대로 정리해. 뭘 정리하시나요? 아 스케줄 혜태는 요일 좀 맞춰야 돼서. 매니저 없을 거.. 매니저 없는 날 매니저 응? 중계 스케줄은 또 내가 맞춰야 되니까. 아 이거 자 여러분 이제 유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로 때는 시차를 유럽에 맞춰야 돼서. 언제 가시나요? 유로? 네. 유로는 6월 중순. WWDC 끝나고네요. 아 그네. 아 이번에 아이패드 그거 가서 본 거야? 아 아니요. 이번엔 영국에서 했는데 저는 이번에 못 가겠다 했어요. 너무 멀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 뭐가요? 패드. 패드. 아 근데 스펙. 생각하면 뭐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비쌌어요. 스펙이 그 맥북 프로 스펙이던데 그게 맥북 프로급 일을 걔가 해주나? 그러니까 이제 OS 저는 이제 일단 OS가 좀 그만큼 못해줄까 문제고. 근데 맥북 프로급에 뭐 프로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한 성능이 나오기는 하죠. 그리고 또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뭐 이 정도 스펙이면 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는 생각 드는 순간에도 이제 OS가 그걸 못 받쳐주니까 이제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 드는 거죠. 그걸로 게임할 수 있나? 그것도 문제예요. 성능은 괜찮은데 이제 맥이나 이제 아이패드에서 돌아가는 게임이 잘 없으니까 그것도 뭐 게임으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사시나요? 아 근데 지금 프로를 하나 갖고 있는데 몇 년도에 산 거더라? 평소에 PC 많이 쓰세요? PC? 네. PC 많이 쓰지. 맥 아이맥. 네. 아이맥은 2013년에 산 거. 네. 그다음에 맥북 프로 16인치는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네. 2년 됐을 것 같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아이패드 프로는 그거 언제 샀더라? 2020년에 샀나? 2021년에 샀나? 네, 감사합니다. M1인가요? M1? M1이 21년도에 나왔나? M1 같은데? M1이면 안 바꿔도 돼요. 이제 밴드가 끌리세요, 이거? 흰색이 끌리네. 흰색이 예뻐요. 저도 주황색도 사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흰색으로. 이게 여기 마지막에 이걸 낄 때 네. 손톱이 항상 아. 뭔가 네, 네. 이걸 하나 딸깍 요구할 때 네. 손톱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 이거 그거 다른 밴드 써보셨어요? 어떤 거? 트레일 아마 이름이 트레일 루프가 그런데 그게 착용감은 그게 제일 좋아요. 착용감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오션 밴드. 내가 좀 아까 저도 아까 이거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네. 이게 진짜 편해요. 아 근데 이게 세 개 어울릴까? 이건 똑같은 거 아닌가? 예전에 쓰던 거랑? 어떤 거요? 예전에 쓰는 그냥 좀 달라요. 네, 트레일 로프 이게 착용감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아, 이 색을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죠. 흰색을 하고 싶었는데 여름이니까. 아 여름.
레이서 잇섭. 경기 토요일 일요일 유튜브에서 생중계합니다. 오. 타이틀 뭐야? 타이틀. 대회 현대 타이틀. 엔 페스티벌이요. 현대 엔 페스티벌. 아반떼만 출전할 수 있는 건가 보네. 네. 그 이제 원메이크 레이스라고 해서 같은 차로 이제 경기하는 거죠. 어, 나중에 거기서 중계해 주시면. 어? 아, 돈 많이 줘야 되나요? 신사업, 신사업. 자동차 모터 중. 아니, 모터 중계를 그렇게 하다가 F1까지 가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준비를 했었어. 2015년쯤에 네. SBS가 네. 인제 스피디움을 네. 짓고 네. 그 어? 모터 스포츠를 활성화시켜라. 네, 네, 라는 네. 이제 네. 오너 사주 일가의 어떤 네. 특명 그것 때문에 나도 랠리에 투입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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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레이스 쪽도 투자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네. 그때 이제 개국공신 유리 씨랑 랠리 관련 네, 네. 프로그램도 찍고 네. 해외 가가지고 랠리 참관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때 랠리 드라이버 몇 명 뽑았는데 우리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가 딱 네. SBS가 90년대는 골프 네. 2000년대 네. 그러니까 골프 빙상 이번엔 모터다 이래가지고 모터를 신성장 사업을 해가지고 뭐 포인트 게임 네 저 갤럭시 그래가지고 모터 스포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좀 해봐야 되나? 아니 모터 스포츠가 재밌는데 네. 뭘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그 서킷이 넓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찍고 저쪽 이동할 때 깜짝 걸리고 뭘 해도 하루 종일 그쵸. 강병희 레이서를 그때 제가 뽑을 때 오디션 프로그램 했었죠. 아 진짜요? 강병희 유명하잖아. 저 같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강병희 네. 우리 랠리스트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사람이죠. 아 진짜요? 그때 데뷔 한 거예요, 병이 형이? 그렇지. 와. 오. 아 이건 이섭이잖아. 네. 닮았네. 저 병이 형이랑 같은 팀이거든요. 어. 아. 그때 막 체력 단련하고 막 이럴 때 강병희 씨 되게 힘들어했어. 아. 그때는 병이 형님. 병이 형님이 지금 80년도 그랬으니까. 맞아. 그때 4명을 우리가 최종 추려가지고 한 명 네. 뽑는 거긴 한데 네. 4명을 뽑아서 강병희랑 몇 명 4명을 이제 데리고 독일에 가가지고 랠리 참관하고 거기 또 이 막 랠리 너무 좋더라고 진짜. 아니 그래서 저도 인제 스피디움 처음 가봤는데 태형 건설에서 지었더라고요. 맞아. 그래갖고 한번 그 얼마 전에 휘청했다고. SBS가 힘들어지면서 갈까요 이제?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아 맞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거네. 숙보. 요즘 데이트 핫플이 여기라고 돈도 안 들고 즐길거리 넘치는 데이트 성지 미술관.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소라의 데이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요즘 데이트 핫플이 여기라고 돈도 안 들고 즐길거리 넘치는 데이트 성지 미술관이었습니다. 베테너들은 전부 솔로라서 데이트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요즘 뜨는 데이트 성지 일단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미술관입니다. 일단 미술관은 보통 공간이 아름답죠. 야외 정원도 같이 있고 또 봄에는 이게 햇살이 너무 예쁘고요. 광합성하기도 좋고 입장료가 은근 저렴한 데가 많습니다. 무료인 곳도 많고요. 영화 티켓보다 훨씬 싸게 들죠. 예. 그리고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아도 됩니다. 또 은근히 동선이 짜져 있어서 그 동선대로 쭉 가면서 코스를 내가 뭐 이렇게 설정할 필요 없이 즐기면 되는 거고요. 또 유명 아이돌들이 미술관 방문한 사진이 퍼지면서 또 어린 분들도 전시를 많이 보러 가고 젊은 층을 노린 젊은 작가들 전시도 많이 열려서 2030 커플들의 방문 비율도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다 보고 나오는 이제 굿즈 같은 것들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참 좋아요. 예. 저도 가끔 이제 미술관 갔다가 나오면서 거기서 그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뭐 다 카피품이지만
예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사서 막 걸어놓거나 밑에 내려놓거나 그러는데 이런 것들만 사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커피컵도 팔고 뭐 많아요. 하여튼 날씨 좋을 때 후여친과 데이트하기 전에 사전 답사 개념으로 혼자 가도 좋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현땡 미술관 뭐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예, 옛날 그 기무사 자리 거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면은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분 월간 이섭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상남자 토크하는 날입니다. 이섭 씨와는 아직까지 회식설을 못 풀었네요. 상남자식 토크와 함께 다채로운 토크를 한번 나눠보겠고요.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은 채팅창에서 참견하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이건 그냥 가도 돼?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땡카오. 에라우드 땡튜브인가? 네. 오케이. 오케이. 지지지지. 이게 상품인가? 그런 채팅창에서 참견하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그로 들어오시면 녹음 시간에 생중계되는 전 과정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닉을 빨리빨리 선점하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 살 빠졌네. 이렇게 보니까. 저요? 회식했을 때 얼굴이 아닌데. 근데 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부어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 어? 이섭! 퇴근길에 알바하러 목동에 잠시 들른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역시 또 셀프 박수를 또 이렇게 그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에요. 뭔가 지난달에 있었던 회식 토크는 네. 그동안 배텐 게스트리랑 한 바퀴 싹 돌았는데 네, 네, 이섭과만 이제 뒷북 토크를 네. 해야 되겠네요. 아하. 기억 나십니까? 이게 하도 오래 지나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때 즐거우셨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예.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거 뭐 차린 거 불만 없으셨습니까? 불만요. 예. 집에 가자고 했는데 집에 자꾸 엄마 있다 그래갖고. 아 저요? 네. 예. 예. 아니 네. 저희 집에 왜 옵니까? 예. 네. 좁아 터진 구경, 곳에. 구경, 구경. 예. 네. 나중에. 네. 예. 거기가 좀, 거의 미술관 아닙니까? 미술관? 미술관 아닙니까? 전시회. 아니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들 1차 그다음에 2차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1차부터. 예인 씨가 이섭 씨에게 네, 네. 계속 네, 네, 네. 술을 좀 강하게 먹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그때 화요 먹었죠. 아닌가? 땡요, 땡요. 땡, 아, 한 달만에 아, 땡요, 땡요, 땡요. 한 달만에 한번 오니까 네. 뭔가 이게 다 리셋이 되네. 아, 예, 그 땡요, 네. 땡요. 네? 아, 일품. 네, 일품. 일품 땡로. 네, 일품 땡 그거 먹었는데. 예, 예. 예. 컨셉 한번 잘못 잡았다가. 아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토닉 없이 그냥 이제 원액으로 계속 마셨죠. 근데 오히려 그게 또 괜찮더라고요. 이거 물이죠. 이랬다가 네, 네, 정유인 씨가 네. 물 떨어지셨네요 하면서 꿀꿀꿀꿀꿀꿀 물 떨어지고 엄청 주시더라고요. 네. 귀신같이 주시더라고요. 예, 바로 앞에 네. 앉아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통 섞어서 희석해서 마시는데 네. 이섬만 그거를 그냥 물처럼 마셔서 네. 상남자처럼 마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겉으로 티가 별로 안 나가지고 네. 뭐 취하고 이랬는지 아, 그때 그 3차를 안 가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회식 때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던데 아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누구를 그렇게 찍은 거예요? 아 여러 명을 찍었는데요. 예. 네, 엄청난 게 많습니다. 이거 언젠가 터뜨린다. 네, 옆에서 이제 엄청 했는데. 업섭에 공개하냐고 하신 분 네. 있고. 유희관님 엉덩이 춤춘 것도 있고요. 예예.
이제 뭐 아무튼 많습니다. 일섭 씨가 그때 이제 토크 분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네. 입만 열 때마다 이제 굉장히 열받는 말이나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유의관이 이제 탱킹이 네. 강하잖아요. 네네네. 네. 뭘 해도 딜이 잘 안 먹히는 네. 스타일인데 네. 유의관이 열받아서 목을 한번 잡았어요, 그죠? 아 근데 사실 이건 진짜 뻥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나요. 왜 뭐 무슨 말하고 그랬죠? 예, 뭐 그건 다시 얘기하지 맙시다. 네? 예, 뭐 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기억 안 해도 되고 방송 중이 아니에요. 본인이 뭐... 한 말인데 기억이 안 나요. 좀 심신미약으로 뭐라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네네네. 누구 닮았다고 해서 됐고요. 아니요. 예. 자, 5월은 이섭에게 특별한 달이기도 합니다. 네. 베텐에서 결혼 발표하고 결혼을 한 달이죠. 5월 네. 6일이 결혼 1주년이었는데 네. 뭐 하셨습니까? 아, 그날 이제 제가 그 출근해서 살짝 일하고 이제 데이트 좀 하고 운동하고 데이트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디 좋은 데 가셨어요? 아니요. 그냥 파스타 먹으러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가서 그냥 옷 사고. 끝. 명품 좀 사주시고. 아, 아니요, 아니요. 명품은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비싸잖아요. 아니, 본인은 비싼 차 사가지고 레이스도 하는데. 아이, 그거는, 일종의 일이죠, 일. 그래요. 네. 아무튼 못 본 사이 레이스 대회도 출전을 했는데. 네. 근데 네. 그 경주차들 타이어 문제 때문에 결승이 취소되는 뭐 사태도 있었다고. 아, 예.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네, 그 뭐 이제 휠에서 타이어가 빠지는 이슈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근데 사실 일반 차량에서는, 일반 공도에서는 거의 이제 빠지지 않는 이슈이고요. 예, 예. 이제 그, 인제 스피디움은 이야기가 되나요? 예, 뭐. 네. 네네. 태형거니까 괜찮나요? 네. 예, 아니 뭐 SBS라고 해서 모기업인 태형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모기업만 봐주. 땡. 예, 모기업만 봐주진 않죠. 땡령 땡령. 그렇죠, 그렇죠. 예, 땡령 땡. 사실 아예 연구를 잘 안 하죠.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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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거기가 이제 좀 고저차가 심하거든요. 예예. 예. 뭐 듣기로는 한 뭐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하중을 많이 받아서. 좀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탁 빠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안전 때문에 현대에서는 아니 땡대라 해야 되나 땡대 네, 땡대에서는 이제 선수의 안전 문제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인제에 있는 그 레이스장은 네. 저도 네. 거기 딱 만들어지던 시절에 거기서 촬영도 많이 하고 네. 거기 숙소도 좋아요. 아 숙소 좋더라고요. 네 숙소 좋아가지고 네. 거기 레스토랑도 잘 돼 있고 네, 황태라면이 또 맛집이라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저는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어디 네. 그때 막 거기서 그 베텐의 계곡공신 유리 씨랑 네, 술도 네. 마시고 그랬던 곳입니다. 오, 자, 저도 나중에 그 이 경기에서 성재님이 중계해 주시면서 술 한 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래 성장 사업으로 모터 쇼를 보고 있기 모터 쪽을 모터 쇼가 네. 아니구나. 네. 모터 쇼도 미래 성장 네. 사업. 네. 아 이미 현재 잘 되는 사업이죠. 레이싱 모델 보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차를 보러 갑니다. 차를 보러. 네. 아하. 네. 약간 조금 다른 아니 아니 차가 궁금한 거죠 차. 네. 차. 예. 네. 근데 아무튼. 모터 쪽 네. 예, 모터 스포츠가 또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등 했어요? 저는 63명 중에 예, 48등 했습니다. 48등. 이게 52등까지가 이제 결승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라운드 경기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아, 그 라운드는 완전히 그냥 새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라운드가 진행되면 그냥 거기서 끝. 2라운드 하면 2라운드 거기서 끝 이렇게 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 이제 2라운드 준비하러 갑니다. 네. 63명 중에 48등. 그럼 네. 15개 네. 차가 타이어 문제가 생긴 건가요? 다는 아니고요. 한 6, 7대 정도였나? 10대면 아무튼 좀 문제가 생기고, 네. 저는 그래도 처음인데, 처음 목표가 이제 결승 진출이었기 때문에 네. 좋아서 만족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모터에 빠져있을 때는 네. 뭐 그런 포드 앤 페라리인가? 그, 네. 예,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뛰나요? 그죠. 그럼,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안 봤고요. 안 봤어요. 이제 F1 경기가 넷플릭스에 있는 그 F1 그 다큐 이런 거 좀 재밌게 봤죠. 그런 다큐가 오히려 재밌다. 네. 네 비행기에서 보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예? 비행기에서 보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니,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잤다는 거예요? 재밌게 보면서 잤죠.
알겠습니다. 네. 자, 7070님. 이썸님은 SBS 1층에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안 잡히나요? 업섭 채널에서 SBS 출근길 브이로그도 해주세요. 아니, 왜 잡히나, 잡히는 거 있나요? 잡힐 때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잡혀요? 아, 이제 수사, 누구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네. 식으로. 베테니오 이러면 열어주는. 그렇죠. 말을 하면 되죠. 네, 말하고 네. 저 요일 게스트입니다. 네. 이썹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당연히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쓱 이렇게 뭐 얘기 없이 오면은 문 앞에서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 어디 가시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런 적 없죠? 네. 저는 항상 잡히진 않았어요. 어, 거수자 네. 느낌은 없다. 네. 예. 아, 이상한 사람만 잡히는구나. 네. 그렇죠. 와, 저는 넉살도 잡힌 적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네? 잡히지? 근데 어차피 여기 문 열려면은 어디 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썸은 PD상이라서 안 잡힌다. 아 그래요? 네. 그녀 넉살 작두 안 불러서 잡힌 거다라고 네. 하신 분이 있고 작두 라이브 영상도 있습니다. 아 갖고 있죠. 네, 그건 네, 저도 네. 있습니다. 아 진짜요? 모두가 갖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때 볼 그때, 때마다 풀고 싶어도 네. 못 푸는 이유가 네. 그 마이크처럼 그 국자를 들고 네네. 했잖아요. 네네네. 국자가 너무 더러워요. 국자에 뭐가 건더기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보다 성재님이 안철수 닮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누가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네, 네. 어, 유희관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 말 아니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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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죠. 네. 월간 이썹 코너 소개해 주시죠. 자 쌍남자 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향기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행 가기 좋은 달에 맞는 주제 쌍남자의 여행 스타일입니다. 어떤 여행을 쌍남자들이 즐길까요? 여행 자체가 사실 좀 뭔가 그렇게 많이 즐기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쌍남자들한테 뭐 여행이야 그 돈으로 술 먹지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이썹 씨는 여행을 자주 다니나요? 전 여행 자주 아, 여행은 자주 안 다닌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뭔가 일이 있어갖고 이제 출장 겸 뭐 이제 겸사겸사 가는 케이스가 이제 좀 많습니다. 네. 가본 곳들을 열거해 주신다면 어디 가보셨어요? 뭐 국내도 꽤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국내? 네. 어디가 좋나요? 국내요? 네. 부산, 제주도, 강원도? 저는 사실 집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네. 쌍남자는 집이 최고입니다. 네. 집에서 그냥 이제 그 이제 배 긁으면서 네. 소파? 네. 소파에서 배 긁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낮술 때리고 자면 그게 바로 이제 네. 천국이죠. 아, 그게 사실 그 천국이죠. 바로 홍콩 갑니다. 그건 안 되나요? 예, 그건 안 되고. 네. 예, 낙원이다. 네, 낙원.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국내 가본 곳이? 국내도 진짜 많이 다녀봤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딱히 뭐 어디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행 가면 가게 됐어요, 일단. 네네네.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네. 힐링 스타일이에요? 관광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액티비티? 쇼핑? 네. 음식?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관광이나 음식을 좀 좋아합니다. 아, 그래도 네. 유명한 데는 좀 가보고? 네, 그렇죠. 약간 조금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쇼핑은 제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 가면 막 아울렛도 가고 쇼핑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예.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행까지 가서 쇼핑까지 해야 되나. 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관광하고 하면 되지 않냐. 하고 액티비티는 약간 좀 액티비티 위주의 이제 여행지로 가면은 조금 하는 편이고요. 아, 그렇죠. 네. 힐링은 잘 안 해요. 아. 왜냐면 뭔가 돈 아까워갖고 자꾸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실 맞죠. 네. 힐링하러 여행 가는 게 가장 부의 네. 상징이죠, 사실. 네. 힐링은 진짜 이썹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네.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TV 틀어놓고 네. 그게 최고죠. 빤스만 입고 속옷만 입고 네 속옷만 입고 네 그게 최고죠.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천국이죠. 네. 자, 그럼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황진후님 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황진후님. 예. 쌍남자는 여행 갈 때 차를 타지 않습니다. 자차, 택시는 물론이고 버스도 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제주도를 9박 10일 동안 오직 두 다리로만 한 바퀴 걸었네요.
걸어가다 식당 있으면 밥 먹고 카페 있으면 커피 마시고 쉬고 싶으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쉬고 그게 쌍남자 여행 아니겠습니까? 어, 제주도를 다리만으로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넓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 이제 체력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야 9박 10일 동안 한 바퀴를 걸었다는 거는 제주도를 이제 한 둘레길처럼 네네. 걸었다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되네. 제주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겠네요. 네, 체력도 좋으시고 운동도 네. 좋아하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예. 어, 제주도까지는 뭐 이 정도면은 뭐 뭘 타고 가셨을까요? 비행기 타고 있겠죠? 그죠, 그죠. 비즈니스 타고 가서 걸은 네. 거 아니에요? 수영해서 갔다고 하면 쌍남자 인정. 뭐 네. 위험하죠. 위험해요? 네, 위험하죠. 네. 많이 걷는 편이에요, 여행 가서? 어, 저는 걷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물론 이제 대중교통 타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네네. 저는 걸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요. 아하. 네. 저도 걷는 건 참 좋아하는데 와, 네. 이렇게 내내 걷는 거는 그리고 걷다 보면은 걷기 힘든 길이 결국 나오고 그죠. 길에서 결국 탈출하려면 또 차량이 필요하고 뭐 이래서 야 이런 행군형은 못 하겠네요. 아, 네. 그리고 네. 아 예. 걷기 좋은 길이 제주도에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 길들을 오히려 다 소화하려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해보셨어요? 뭐 이런 바이크, 아, 4륜 바이크 같은 거. 아 그런 거는 이제 막 보라카이 이런 데 갔을 때도 막 해보고 아. 나머지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어렵진 않나요? 그런 거 타는 건? 아 그 4륜은 쉽죠. 쉬워. 네, 아, 누워서 껌먹기입니다. 그건. 발로도 하죠. 발로도. 발로 한다고요? 네, 발로도 어떻게 발로요? 발로 스로틀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아, 앞에다가 네.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옛날에 옛날 보면 이제 옛날 영상들 보면 아마 SBS 과거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약간 여의도에서 그 오토바이 타시는 형님들 보면 막 정갈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정갈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두 발로 하는 게. 네. 그렇죠. 네. 누워서 껌 먹기부터 이제 보통은 잘 붙는 말은 누워서 떡 먹기. 네. 예, 근데 이제 너무 좀 올드한 격언처럼 느껴진다면 누워서 네. 껌 먹는 것도 쉬우니까요. 그죠, 그죠, 예. 그죠. 네. 배성재 카드 쓰기. 예? 쉽지 뭐예요? 않나요? 제 카드를 쓰는 게 뭐예요? 쉽. 아 카드 긁는 거요? 네, 카드 긁는 거. 아 제가 무슨 카드를 쉽게? 저는 베텐이니까 내는 거예요. 네. 예. 다른 데서는 안 꺼냅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야, 그때 뭐 있었습니다. 뭐. 결제할 때. 아니 그래도 손님들 불렀는데 그러면 네. 제가 딴 사람들 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강승우님 네. 거 소개해 주시죠. 쌍남자라면 같이 여행 가는 사람보다 모든 권리를 줍니다. 아 사람에게. 너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카드만 주면 돼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쌍남자라면 같이 여행 가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줍니다. 너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카드만 주면 돼요. 네. 어... 같이 여행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권리를... 약간 좀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네. 난 따라다니겠다. 네, 따라다닐 텐데 네가 난 돈만 낼 테니까 네가 이제 계획을 짜고 네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약간 예, 귀찮은 스타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네가 다 해. 그냥 따라갈게.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행 스케줄 짜고 이런 것들 귀찮으니까 네. 그런 것도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낼게. 알아서 네. 해. 네. 근데 이제 투덜대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해. 아, 투덜대면 예. 그거는 이제 안 됩니다. 야, 이게 네. 뭐하러 이런데 오냐? 이러면서. 그만큼 더 짜증나는 게 없거든요. 네, 괜히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여행 계획 짜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물론 이제 돈을 지불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찾아보고 힘들게 했는데 또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하면 이제 다음부터 같이 여행 절대 못 갑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이런 스타일이나 계획 짜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같이 만나서 시너지가 나면 가장 좋기는 해요. 맞아요. 예. 네, 약간 애매하면 안 돼. 완전 반반 이렇게 만나 이제 완전 반대로 만나야 좋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또 평점 매기는 게 요즘 사람들의 네. 일이기 때문에 네. 가면서 계속 투덜은 될 겁니다. 아. 절대 아무 말도 안 하나요, 이섭은? 여행 가 가지고? 저는 많이 하죠. 어, 투덜거려요? 예, 네, 왜냐면 제가 많이 찾아보고, 아씨, 하면서. 하긴, 평점 매기고 리뷰하는 게 일이니까. 네. 네 여행가서도 리뷰를 해야죠. 네, 이 집은 맛 없네, 이러고. 역시, 인땡에 나오는 거집 가면 안 되고.
네. 인땡, 인스땡. 네, 인스땡. 인스땡에 나오는 거기는 맛집이 아닙니다. 아.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신뢰하기 인스땡을 신뢰 안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연남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연남동에 한 2년 반 정도 있으면서 인땡에서 맛있다는 집 다 찾아가 봤지만 건질 수 있는 게 한 20, 30%도 안 됐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나머지는 오. 사진 찍기 좋은 곳이고 아. 값만 비싸고 맛은 없다. 아하. 역시 택시 기사님들이 가는 식당이 이제 레전드다. 네. 기사 식당. 네. 네. 저희 사무실이 옛날에 그 무한 땡도에 나온 그 연남동 기사 식당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 무한 도전이요? 어, 그런 건 말해도 돼요? 아, 그 좀 프로그램 제목은 괜찮아요. 아, 프로그램 제목은 괜찮아요. 예, 무한 땡도라고 해서 뭔가 했네. 아, 네. 되게 볼백집 그런 데 가면 거의 레전드입니다. 아, 그런 데는 기가 막히죠. 네. 기사님들 아. 가는 곳은 최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연남동에 있으면 많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점심때나 퇴근할 때 보면 막 사람들 줄이 없어요. 예. 근데 기가 막히게 휴일에는 웨이팅이 엄청 긴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저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가지? 아, 네, 네. 이제 사진 찍기 좋고, 네, 예, 그 감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나 여기 왔다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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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근데 뭐 그런 걸 이제 좋아하시는 스타일도 있고, 저는 또 이제 음식 맛이 비주얼보다는 음식 맛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집은 있어요, 또. 근데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맞아요. 땡스타그램에 나온다고 다 이게 아, 맛집이라고 신뢰하면 안 되고 내가 가서 네. 내 맛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가가지고 맛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역시 네. 여기가 이래서 뭐 판단도 해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갑자기 또 여행 가고 싶네요. 자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먹는 데는 일단 몸도 좀 편해야 돼서 너무 좁은 네. 데서 못 먹겠고 아... 조금 맛이 떨어지더라도 네. 널찍널찍한 데서 근데 저는 그래도 맛집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참고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쾌적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회식 장소 잡을 때도 네. 일단 장소부터 네. 닫힌 공간 네 닫힌 공간 아 닫힌 폐쇄적인 공간을 좋아하시는군요. 왜냐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하죠. 예. 노포 같은데. 네. 노포. 노포 같은데는 저 좋아합니다. 예. 아 노포. 되어 있으면 좋죠. 청사포. 아. 하, 그런데. 유유관님 포차도예요?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아 그 얼마 전에 삼텐 얼마 전이 아닌가 삼텐바임이 1년 전인가? 네네네네. 리뷰한 거. 네네. 그거 봤는데. 사고 요즘 그 엘텐바임이에 꽂혀가지고. 네네. 최신 제품이 안 나오네. 아 그렇죠. 그 엘텐바임이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4K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모니터의 기능이 너무 약하다. 네. 가격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라면 이제 내장 배터리가 있으니까 코드를 안 꼽아도 되는데 사실 TV나 이런 화질적인 측면에서 너무 아쉬워갖고 사람들이 이제 삼땡바이미를 많이 만들었었죠. 네. 삼텐바이미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지. 그죠. 딱 하나가 삼텐바이미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엘텐바이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냥 스탠바이미처럼 네. 이게 저장 배터리 저장 기능이 있는 게 많이 있나? 배터리 저장은 없어요. 다 아. 코드 꽂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쓰시는 분들은 또 배터리 팩이 있거든요. 그런 보조 배터리 큰 보조 배터리를 좀 달고 다니긴 한데. 아, 그럼 엘텐바이미를 아직 넘진 못한 거네. 그 그렇죠. 편의성을. 그렇죠. 근데 대신에 가격은 반값이고 화질은 훨씬 좋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죠. 스탠바이미 차기작을 빨리 좀 내줘. TV용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화면 한 32인치에 4K만 돼도 그 가격에 많이 살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스탠드에다가 65인치 TV도 많이 달고 70인치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좀 더 커져도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스탠바이미 좋은데. 왠지 그거 만들고 LG에서 LG전자 안에서 욕 먹었을 것 같아 그 사람. 야 이거 뭐 어디다 쓰냐 막 이랬을 것 같아.
엄청 아니, 그래도, 잘 팔렸는데. 그래도 잘 팔렸죠. 다음 걸 왜 안 만들지? 근데 그것도 뭐 여러 스토리를 들었는데 재밌는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네, 원래 그게 이제 사업부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원래는 IT 사업부에서 옛날에 냈던 아이디어인데 나중에 이제 그쪽 지금 가전 사업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화질이나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그냥 네. 생활의 편리성으로 따지면 완전 혁신인데.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스탠드 품질도 좋아요. 스탠바이미가. 역시. 맞아, 가방에 든 모니터도. 가방 열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많이 쓰나 사람들이? 그건 쓸 것 같은데. 약간 그 딱 이거 보고 든 생각이 약간 LG가 그런 걸 못 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못 저어요. 아. 네, 잘 되면 이제 2세대도 출시하고 3세대도 출시하고 이제 노를 져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것 거기에 파생된 걸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모니터를 전문직이 아니면 그게 이렇게 막 필요할까? 네. 노트북이 다 있는데 네. 그걸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 스탠바이미가 딱 그거 여러 가지 버전을 해가지고 네, 65인치도 네. 내 TV도 내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제 삼성은 그런 걸 너무 잘하고요. LG는 이제 그게 좀 약합니다. 네. 노를 져야 되는데 노 안 젓고 이제 다른 거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쉽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텐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월간 이섭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의 여행 스타일인데요.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네. 준시티님 거. 준시티님. 상남자는 여행 같이 가는 와이프가 어디 가고 싶은지 뭐 먹고 싶은지 보다 우리나라에 없는 전자기 신제품 파는 곳 들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테크 크리에이터 유부남 이썸님은 공감하시죠? 와 이거 너무 이썸한테 딱 맞춘 문제네. 완전 공감해요. 완전 공감해. 어.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이제 베스트 바땡 말해도 되나요? 예? 그 상표는 말해도 되나요? 베스트 바땡이요? 예. 네. 뭐 이제 그런 거. 아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 그 해외에 있는 거. 아, 해외에도 있어요? 원래 미국이 먼저 베스트바이는 LG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베스트바이는 LG 그거 베스트샵 아니에요? 네, LG 베스트샵. 베스트샵이 네, 베스트샵. 네, 네. LG 얘기 계속하다가 네, 네. 네. 네 베스트바이. 뭐 그런 곳이나 일본에는 또 이제 요도바시 카메라 뭐 이런 거나 빅 카메라 약간 좀 그런 데 있으면 무조건 들려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아 근데 진짜 그런 데 가면은 눈 돌아가거든요 사실. 네. 예. 그게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을 잔뜩 모아놓은 곳에 갔다. 네. 이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지갑 그냥 가져가 네. 통째로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네. 박물관, 미술관 한 트럭 갖다 줘도 안 합니다. 거기 구경한 게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전자기기. 아, 이 나라는 어떠한 브랜드가 유명할까? 약간 좀 그런 걸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그렇죠. 뭐. 과거에 뭐 무슨 일이 있었건 공룡뼈가 네. 묻혀있든 뭐 네. 미술작품 뭐가 그려졌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신제품이 나왔는데 네. 막 뭐 이제 뭐 모나리자 이런 거 왜 봅니까? 그냥 그 이제 전자제품 그런 샵에 가면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는데 아 더 선명하고 가까이서 그렇죠 거기 선명하게 띄워놓죠 네 그렇죠 오히려 미술작품들을 거기 잔뜩 띄워놔요 네 그것도 예.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피라미드 왜 가요 피라미드를 거기 어? 8K로 그러니까. 8K로 띄워주는데 네 드론으로 보거나 애플 비전 프로로 보면 되는데 네 아 근데 이제 혼자 가거나 네 테크를 예. 좋아하는 남자끼리 여행을 가면은 그게 됩니다 근데 맞아요 예. 전혀 관심 없는 네, 뭐 아내와 같다. 네. 그러면 이게 거기 가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래도 와이프가 이제 가자고 하면은 이제 잘 가줘서 이제 그게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런 네. IT 제품 신제품에 환장하는 남자랑 네. 여친은 전혀 관심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네. 같이 갔을 때 뭐라고 좀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이러고 있어요. 편의점이요? 숙소에 놔두고 편의점은 보통 10분 상관인데 네. 이런 데 가면은 뭐 한 네. 하루 종일이잖아요. 네. 10시간은 있을 텐데. 10시간? 10시간? 빨리 스캠 해야죠, 스캠.
아, 수게임으로 한다고요? 네. 될까? 네, 편의점 여기 가서 하나 사줄게. 이러면 네. 어떨까요? 아, 별로 관심 없어 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사줄게. 이런 거는 관심 없어 할 것 같고. 옛날에는 이제 그 사과 스토어. 사과 스토어 이제 각 지역에 가면 이제 구경도 많이 하고 했었죠. 네네. 네. 사과 스토어 가면은 진짜 볼 거 많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은근히 티셔츠라든가 네. 뭐 이런 굿즈들도 같이 팔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또 스토어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네네. 네, 또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지고 현지 딱 신제품 설명해주는 직원들이랑 대화하고 그러면 네. 진짜 기분 좋거든요. 네. 네. 꿀잼입니다. 꿀잼. 네. 그리고 아까 말이 잘못 나왔지만 모터쇼 해외에서 보면 좋습니다. 모터쇼. 해외에 갔는데 그곳에서 모터쇼를 한다? 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모터쇼에 주로 안 들어오는 차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브랜드들도 있고. 아, 그런 거 구경. 근데 그나마 이제 이런 이제 그 신제품 있는 전자기 샵보다 자동차 구경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 와이프도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네, 자동차 차는. 구경. 차는 또 이제 이런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걸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보고 외국 레이싱 걸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외국엔 거의 없습니다. 아, 없어요? 없어요. 왜죠? 예. 있나? 있는데도 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갔던 곳은 없었습니다. 차만 딱 있고. 네. 사람도 우리나라는 모터쇼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셨나 보네요. 뭘요? 그 모델 레이싱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없으니까. 네. 실망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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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월블님 거. 네. 쌍남자는 해외 여행 갈 때 속옷 전자 제품만 챙기고 짐을 안 싸요. 돈은 공항에 도착해서 인출하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사거나. 없으면 큰일 날 정도로 필요한 게 아니면 참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쌍남자입니다. 예. 네. 자. 근데 사실 짐 쌀 게 뭘 크게 있나요? 맞죠, 그래도. 네. 일단 옷이 있어야 되고. 네. 아, 그런 거는 챙겨야죠. 옷 챙겨야죠. 옷은 네. 근데 많이 챙기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간다. 그러면 네. 7일치를 챙기는 편이에요? 아니면 한두 벌 챙겨가지고 네. 빨면서 입습니까? 저는 잘 안 빠는 것 같아요. 그냥 7일치를 챙겨가는 것 같아요. 아, 7일치를 들고 가는 네, 그냥 7일치를 들고 가는 게 훨씬 그냥 마음에 편하고. 그게 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많이 늘어나도 그냥 눌러 담으면 뭐 되지 않을까요? 아, 밟으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사실 크게 이제 거의 반팔만 입으니까 그게 문제가 없고 이제 겨울이 문제죠. 그렇죠. 겨울에는 이제 외투가 이제 빵빵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 네. 돈 같은 거 미리 환전해 놓나요? 아니면 공항 가가지고 그냥 아 환전해야겠지? 이러면서 달러로 가져가나요? 공항 가서 합니다. 네, 공항 가서 하고 요즘은 또 카드가 잘 되니까 네네. 네, 굳이 환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네, 요즘은 또 환전 최근에 제가 작년에 또 환전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카드로도 다 되니까. 환전은 보통 이제 팁 이런 걸로 네. 그 길거리에서 뭐 사 먹을 때 이렇게 네. 쓰고 보통 네. 트래블 카드라 그래가지고 요즘 네. 카드사들이 엄청 경쟁하는 거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거 네. 쓰니까 뭐 웬만한 건 다 되더라고요. 네. 예, 그걸로 돈 뽑을 수도 있고 네. 해외 나가가지고. 네. 저도 그거 그 추천 받아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진짜 네. 편하더라고요. 네. 네. 요즘은 뭐 원화로 뭐 환전도 해놓고 뭐 그렇게 쓰기 좋더라고요. 네, 그걸로 빼놓고 네. 나중에는 다시 이제 막 충전해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광고 필요하면 저희 주세요. 예. 근데 전자제품 뭐 챙기는 게 제일 좋나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멀티포트 충전기 무조건 챙깁니다. 네, 멀티포트 충전기 하나면 이제 노트북부터 스마트폰까지 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무조건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필수템만 챙기는 것 같아요. 필수템만. 네. 나머지 전자제품은 사실 그렇게 크게 잘 이거 없으면 나 진짜 숨 막힌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멀티포트 충전기. 멀티포트 충전기. 네, 그거는 없으면 숨 막힙니다. 네. 성재코 챙기라고 하신 분 있는데 돼지코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네, 이 그거. 네. 에. 아, 그거 옛날에는 그것도 이제 통신사 가면 다 빌려주곤 했었는데 요즘은 또 잘 안 빌려주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통신사 가서 그 로밍 신청할 때 보통 하나 주죠. 그죠, 그죠, 그죠. 멀티잭을. 그거 할 때 주고 예. 저는 또 안 챙겨 가서 한번 미국에서 산 적도 있어요. 네. 베스트 바. 땡에서 네, 베스트 바땡에서 이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하는 게 요즘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챙겨가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 네, 잭을 네. 여러 개를 예전에는 들고 네. 다녔어요. 어디서나 네. 꽂을 수 있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하나만 들고 가고 네.
한국에서는 220볼트 멀티탭을 네, 네. 하나 챙겨왔더니 그게 편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좋죠. 예. 네. 그래서 그 멀티탭이 샤오땡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좋습니다. 아, 왜요? 샤오땡 보면 멀티탭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규격을 꽂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아, 멀티탭 네. 자체가? 네, 멀티탭 자체가 여러 규격을 꼽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앞에 것만 꼽으면. 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꽤 좋습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자, 이찬희님 거. 저는 펜션이나 캠핑장, 숙소 예약할 때 혹시 탁구대가 있는지, 축구나 족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쌍남자들은 탁구랑 족구만 할 수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쌍남자는 술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죠. 사실 펜션 가서 낮부터 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걸로 시간 때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고기 구워서 술 먹고 해야 그게 꿀잼이죠. 아, 그래요? 네. 저희 그 베텐 MT 가면은 네.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아니, 축구 족구 하나요? 축구 족구는 안 하는데 탁구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저희는 그 덤블링. 네, 덤블링. 방방. 방방? 그것도 합니다. 그거는 초딩? 아니, 어른들이 하면 재밌어요. 아, 어른들이 하면 재밌다 그러네. 그러다가 부딪히면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네? 아니,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것만. 네. 우리만 할 수 있는. 네, 네. 덤블링. 네. 예, 초딩 때처럼 모르는 네. 애들이랑 같이 뛰는 게 아니라 네, 네. 저희 베텐 멤버들끼리 뛰는 건데 왜 싸워요? 아, 이게 뛰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탁 부딪혀서 아! 그러면서 네. 네. 이렇게 한번 째려보고 뭐, 아, 저 아는 사람들끼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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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가 날 쳐? 그러면서 어? 좋다. 내가 널 칠게 하면서 더 세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네네. 회사 직원들이랑 워크숍을 가요. 네. 어떤 식으로 세팅해 놓겠어요? 2박 3일. 아, 2박 3일? 약간 게임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요. 게임. 아, 게임? 네. 어. 보드게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많이 많이 준비해 주네. 네, 저 점심부터 가자마자 술 먹고 뻗게 만들고 그러지 않고. 네. 아, 그거 이제 저녁 때 고기랑 그렇게 해야 되죠. 뭐 그런 게임들도 하고요. 또 저는 친구들이랑 가면 이제 낮에는 이제 그 지역을 좀 구경도 해보고요. 아. 네,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다음 네네. 이제 들어가서 저녁 먹을 준비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놀죠. 네. 그렇군요. 술 마시면서 그냥 토크만 하나요? 아니면 이제 뭐 네. 왕 게임이라든가? 게임도 하죠. 술 이제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고 이제 술 더 먹기 힘들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게임도 많이 하죠. 네. 대표님이랑 비슷하네요. 베텐 MT라. 예. 네. 끔찍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굉장히 네. 깔끔하게. 발 냄새 엄청 날 것 같고요. 방금. 아, 안 나요. 네. 아, 그게 특유. 그 펜션 가면 이제 남자들 많을 때 그 발 냄새 나는 거 있는데. 아, 베텐 멤버들은 남자, 여자 비율이 거의 반반이니까. 아. 예. 여자분들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향수 네. 뿌리고 가나요, 향수? 모릅니다. 네? 베텐 멤버들 중에 가장 발 냄새가 날 것 같은 멤버. 한 명 찍는다면 유의가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멱살 또 잡히나요 다음에 보면. 야,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뭔 말했길래 잡혔지 내가. 네. 너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빤스러님 거 소개해 주세요. 빤스러님 쌍남자들은 여행 가면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패션이 공룰입니다. 셔츠 라이더 패션 아이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꾸며 입으면 외모에 신경 쓰느라 여행을 못 즐기거든요. 여벌 옷도 없어도 되고요. 2박 정도면 사실 속옷도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거의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합니다. 아. 대신 이제 옷은 더 안 챙기고 이제 반스만 한 장 더 챙기죠. 아, 저 팬티. 네, 1박은 괜찮고요. 2박이면 이제 하나 챙기죠. 네. 왜요? 아, 왜 2박에 하나 챙겨요? 아니 1박은 그냥 그날 술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 반스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그럼 TMI네. 네. 2박인데 2박에 두 장? 네. 아, 2박에 한 장. 한 장 추가로. 한 장은 입고 있을까? 한 장 입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잘 때 그거 그냥 입고. 네, 네. 안 씻으라고 하시는데 술 먹고 씻을 시간 없습니다. 네, 괜히 씻었다가 이제 또. 아, 씻고 먹으면 되지. 미끄러. 가서 놀다가 이제 뭐 술 마시기 전에 씻어야죠. 왜냐면 막 마시다가 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술 먹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은데. 술 먹기 전에 왜 샤워하죠? 아, 아니 잘 수도 있으니까. 술 먹다가. 어떤 잠? 예? 아니 뭐 마시다가 이제 바로 쓸어서 자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만 닦고. 그냥 슬립? 예. 예.
아 그럼 슬림 슬림 얘기야 지금. 다른 S인 줄 알았죠. 아니 아니.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죠. MT라니까요 MT. 예. 아. 아니 근데 진짜 밥 먹 저녁 먹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세수나 이제 뭐 발 닦고 이런 거는 많이 봤어도. 아니 뭐 그 정도라도 어쨌든. 아 그런데 그럴 때는 갈아입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니면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남자들이랑만 많이 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남자들끼리 가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거의 예. 저는 남자들 MT 뭐 펜션 거의 남자들이랑 대부분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데 놀러 가면 이제 그 저녁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미리 네. 좀 샤워를 해놓거나 씻어놔야 네, 예. 먹다 그냥 이만 닦고 확 침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아 근데 저는 무조건 칫솔을 챙깁니다. 칫솔. 칫솔. 네. 챙겨야죠. 안 챙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칫솔 안 챙기면 이제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됩니다. 칫솔은 무조건 챙겨야죠. 네. 칫솔 빌려서 그 쓰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아 최악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그런데 이제 자주 다니잖아요. 집에 일회용 칫솔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 맞아요. 네, 그 또 다음에 챙겨 가야지 하면 이제 까먹어요. 집에 한가득 있습니다. 한가득. 그렇습니다. 가서 편의점에서 사죠. 네, 편의점. 세면도구 어디까지 챙겨요 그러면? 여행 갈 때. 세면도구 이제 폼클렌징 챙기고요. 오. 네, 폼클렌징. 거기는 비누 안 쓴다. 아, 거기는 비누 이제 빡빡해갖고 좀 쓰기 힘들기 때문에. 뭐 어떤 편의점만 간 거야? 아니 그리고 비누 같은 거 쓰면 이제 다른 친구들랑 같이 가잖아요. 예, 그 예. 비누로. 막 뭘 닦을지 모르잖아. 이제 발 닦은 게 내 얼굴을 닦을 수도 있고. 아 근데 비누는 셀프 클렌징 기능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 약간은 좀 찝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폼 클렌징 챙기고요. 폼 클렌징 정도만 챙긴 것 같아요. 샴푸. 샴푸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펜션에 있는 샴푸. 써요. 바디워시. 바디워시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비누로 해도 돼요. 그거는. 아 얼굴에 내가 다른 사람 그 네. 어딜 문댔을지 모를 비누를 비누 그쵸. 거품은 못 갖다 대겠다. 그죠, 그죠, 그죠. 아, 얼굴만 빼면 다 공유 가능. 네, 공유 싹 가능이죠. 싹 가능한, 싹 다 네, 네, 가능, 싹 다 가능, 싹 다 가능합니다. 싹 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수건. 수건 개인 수건 챙깁니까? 아니요, 수건 거의 웬만하면 다 펜션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쓴다. 네. 근데 이제 몇 장 없어가지고 남자 한 다섯 명 갔는데 수건이 한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 사장님한테 연락해갖고 수건 좀 주십시오 이러면 거의 웬만한 펜션 집에서는 거의 수건 좀 더 달라고 한다고 안 주시는 곳에서 못 본 것 같아 한 번 더. 남자끼리 근데 MT 가면 보통 이제 다음 날 되면 수건 다 떨어져가지고. 네. 젖은 수건으로 머리 감고. 네. 예. 아 그럼 집에 가서 그냥 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모자 쓰고 집에 가서 씻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반팔 반바지 슬리퍼 패션. 그러면 김찬성님 거. 네. 여성분들은 친구랑 여행 가면 너랑 여행 와서 좋겠다 너무 즐거워 이런 말 하시던데 쌍남자들은 친구끼리 여행 가면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너랑 왜? 다음엔 여친이랑 와야지. 이런 대화로 여행길을 즐겁게 걷습니다. 여행길 찐친 대화에 상처받지 않아야 쌍남자라고 할 수 있죠. 아, 그쵸. 이 국룰이죠. 난 너랑 왜 하냐 내가. 네. 아, 니랑 왜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네. 밥 먹듯이 해야 이게 네. 남자들끼리 여행 가는 거죠. 네. 여자분들은 이제 아 진짜 너랑 오니까 너무 좋다. 네. 남자들끼리도 이런... 상상도 할 순 없죠. 남자들끼리는 열고보로 터나온다 이런. 쏠린다 쏠려. 네, 쏠린다 그래. 남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아무리 친해도 네. 너랑 여행 와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어우 터나온다 터나. 예,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네, 말이잖아요. 네. 아 발냄새 씨. 네. 왜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 헛소리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자. 네. 닥쳐. 네. 토하고 싶으면 제 얼굴 봐. 네. 야. 너랑 와서 여행 좋겠다. 예. 아 채팅창에 근데 이제 유부남 분이 와이프 두고 가면 그건 해방감이라서 그런 네. 얘기 할 수도 있다. 아 이런 말 해도 진짜 와이프 좋다. 있는 와이프 그래서. 집에 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네. 이런 얘기. 아 그건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또 맨날 보면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안 봐야 이제 다음이 더 좋아지죠. 그렇죠. 유부남 무빙.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혼자의 달인님 거 소개해주세요. 쌍남자라면 혼자 여행을 즐기는 법입니다. 고독함을 즐길 줄 알아야 진짜 쌍남자거든요. 전 국내 해외 상관없이 혼녀를 즐기고요. 혼자 맛집도 잘 찾아다니고 3인분씩 챙겨 먹어요.
한 번은 풀 빌라로 혼자 빌려서 논 적이 있는데 쾌적하니 좋았습니다. 어. 혼자 여행 가보셨습니까? 혼자 여행 좀 출장 말고 학생 때 많이 가본 것 같아요. 혼자 아, 그래요? 어디까지 가봤어요? 해외도 가봤죠. 해외 어디? 막 대만 이런데. 어 대만에 혼자 가서 뭐 했어요? 대만 혼자 가서 그냥 구경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해외 여행을 처음 다니던 시기여갖고 네 대만, 일본 이런 데는 가까운 데는 혼자서도 좀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어 가면 주로 이제 맛집 투어? 네 그렇죠. 맛집 투어랑 그 지역의 이제 관광지 같은 것 네, 그런 데 좀 많이 다녀봤었습니다. 네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렇죠. 네 외로운데 또 이제 가끔씩 혼자 하면 또 재밌기도 한데. 이제 되니까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혼자 가면 맛집 같은 데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네네. 테이블 쓰고 있으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레스토랑에서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어떻게 통과하세요? 아 그런데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뭐 딴 데 가거나 보통은 거의 그러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현지에서 이제 어쩌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섞일 때도 있어요? 그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혼자 가면 계속 나 혼자 외로운 여행을 한다.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혼자 다녀보면, 이제 많이 다녀보니까 진짜 혼자가 외로워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해외 관광지 가는데 막 이상한 사람 있어요, 길거리에. 예. 네. 그러면 이제 친구끼리 하면, 야, 저 새끼 미쳤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와, 저 사람 봐.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막 떠들고 웃잖아요. 예, 예. 야, 저거 봐. 그래서 야,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야, 혼자 가면 이제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즐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귀를 의심했네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뭐 석 달 만에 오는 거예요? 네. 다음 달에 왔었잖아. 중간에 회식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라이브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 예. 아무튼 저 친구 봐 되게 특이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같이 공유해 줄 사람이 있으면 더 그게 배가 되잖아요 즐거움이. 그렇죠, 그렇죠. 네. 밤에 그러면 술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밤에 이제 약간 술 한잔 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여행 가면은. 네네. 혼자 있을 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고독을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친구가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한번 대만으로 혼자도 가보고 친구랑 같이 가봤는데 친구랑 가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아. 이제 막 야시장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길거리 음식 맛있는 거에서 포장해 와서 예, 예. 숙소에서 이제 한 잔 마시면서 막 오늘 어땠다, 뭐 내일은 어디 갈까,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아. 네. 풀 빌라를 혼자 빌려서 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혼자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 네. 풀빌라 혼자 놀 바에 집에서 그 돈이면 촉발시키면 배 터지게 먹고 돈도 남는데. 그렇죠. 네. 제가 풀빌라를 혼자 한번 갔다 온 적 있습니다. 왜요? 네, 일부러 풀빌라를 간 거 아니고 네. 그 세부 여행 갔는데 네, 저는 네. 그냥 그 1인 딱 제일 작은 네, 방을 네, 호텔을 네. 예약을 했는데 네. 거기 이제 친구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네. 친구가 이걸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혼자서. 아~ 그래서 아 혼자 풀빌라 하고 네, 혼자 여기 수영장도 혼자 쓰고 네, 뭐 네. 시컷 놀고 와 이랬는데 네. 그 풀빌라가 저의 어깨를 빠지게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혼자 예. 너무 열심히 즐기셨나요? 그러니까 풀빌라 있으니까 이게 방도 너무 크고 네, 집이잖아요 네. 집. 그리고 네.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우니까 네네네. 한번 다이빙을 해봤어요. 네. 팍 들어갔는데 바로 다음 벽으로 나왔습니다. 아. 반대편으로 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네네. 혼자 거기서 수영을 하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고 스노클링을 하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깨가 빠졌죠. 다 이게 풀빌라 업그레이드 때문이었습니다. 예. 예. 혼자 풀빌라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처음부터 목표하고 풀빌라로 가야겠다? 아니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도 당황했어요. 친구가 업그레이드 줬다고 해서 아니 네. 이 공간 다 쓰지도 못하는데 네. 예. 침대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데 샤워실이랑 그죠 예. 그죠. 이것도 근데,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게 숙소 잡는 것도 취향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숙소는 진짜 잠만 자면 되거든요. 잠만 자면 돼서 이제 뭐 시설이 어떻든 이제 크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뭐 이제 좀 괜찮 이제 가격 대비 괜찮은 방 그런 걸 잡는데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갔을 때 또 숙소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네. 여행은 취향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도 풀빌라라는 걸 혼자 처음 가봤는데 네. 진짜 혼자는 아니다. 네. 예, 이거는 진짜 누가 있을 때 가거나 가족끼리 가야 되는 곳이라는. 그죠, 그죠. 아니면 최소한 친구 한 명이라도 같이 가면 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친구랑 가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여기는 친구랑 가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둘이 하고 있는 것도 진짜 그것도 촬영이에요. 예.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하면 되죠. 가서 릴스 같은 것도 찍고. 네. 여자들끼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복이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쌍남자들은 여행 가서 함부로 자면 안 됩니다. 자는 친구 얼굴에 낙서하거든요. 특히 수학여행 국룰이었어요. 아직도 만일을 위해 매직 한 개쯤은 제 여행 가방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깜짝 이벤트 정도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쌍남자 여행입니다. 그렇죠. 네. 낙서 같은 거 잘 하시나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는 많이 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성인 된 다음에 잘 안 하죠. 네. 고등학생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경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거의 파묘 얼굴 만들어가지고 깜지 쓰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새까맣게 칠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치약 발라놓고. 야, 치약 엄청 발라놓고. 예. 야, 진짜 치약을 다 쓰고 와요. 네. 다음날 치약 빌리러 다녀야 돼. 다 발라놔가지고. 네. 이야. 그 이제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이제 빨리 자는 친구들 이제 그렇게 이제 놀리는 재미로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은 뭐 타격감이 별로 없잖아요. 해도. 네. 근데 진짜 칠하면서 얘는 이걸로 안 깨는 게 말이 되나 싶을 네. 정도로 진짜 네. 잘 자는 애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와, 그죠. 이걸로 안 깨는구나. 네. 네. 사람마다 진짜 이게 다르니까. 네. 저는 너무 잘 깨서 당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네. 그 가해자 쪽. 가해자 쪽이었어요. 가해자? 예. 어, 학폭? 아니. 낙서 가해자. 아, 낙서 가해자. 예. 낙가. 네. 낙가배. 낙가배. 왜? 어, 딩동댕인데 낙가배. 예. 예. 자. 파란색 매직으로 아바타 만들어준 적도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 심한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절대 안 지워지는 유성 매직일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다 지워요. 예. 거의 다 빡빡 문대서 지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날씨 요정님 거. 네. 쌍남자는 날씨에 굴하지 않는 여행을 합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제 계획에 변경은 없습니다. 일기예보 확인 안 하고 일정 잡는 저 쌍남자 아닐까요? 아.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비 오면 사실 좋진 않죠. 많이 걸어다야 네. 되는데 신발이 계속 젖거든요. 아 젖고.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산으로 피한다고 해도 옷이 그렇죠. 젖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날씨를 피할 수가 없는 게 네. 이미 휴가 기간 잡는 거는 날씨와 관계없이 잡고 네. 이제 해당 지역을 고른 다음에 갈 수밖에 없고 또 비행기도 미리 예약하고 그러면 맞아요. 결국은 비를 뭐 맞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시애틀 여행을 갔는데 네. 한 3일 머물렀거든요. 네. 3일 내내 비가 한 네. 번도 안 끊기고 왔어요. 아.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실내를 위주로 찾아다니는데도 네. 이제 차 택시 탈 때까지 또 바지 젖고 네. 신발 젖고 그러면 네. 또 중간에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양말 갈아 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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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서 그 장화 같은 걸 사야 됩니다. 네. 구찌 같은 거. 네. 네. 진짜 안 좋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 때문에 홍콩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홍콩 한번 이제 경유로 한번 이틀 갔었는데 네네. 완전 폭우가 쏟아져 갖고 어. 제대로 된 풍경을 즐기질 못했어요. 어. 네. 홍콩에서 네. 거기 더구나 습하고 덥고 이런데 젖었으면은 너무 싫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숙소가 좋더라고요. 숙소가. 네. 근데 그래도 저도 이제 약간 좀 오보기님처럼 아 오보기님 아니라 날씨 요정님처럼 약간 그래도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해외 여행 가서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뭔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 봐야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 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비가 오니까 이제 시원하고 그냥 이제 뭔가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여유롭고. 뭐 이것도 낭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뉴욕 갔을 때 이제 눈이 많이 온 곳이라 네. 눈은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새 다 젖었더라고요. 네. 신발이랑 네. 양말도 젖고 그래가지고 네. 더군다나 추운데 네. 네. 야 이거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네. 부츠 방수 부츠 같은 걸 하나 샀는데 네. 와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네. 갖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군화 좀 이렇게 좀 만들지. 요즘 고어텍스로 그런 만들어 주잖아요. 네, 고어텍스로 돼 있는 네, 건데. 네, 네, 네. 아니 군화 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거 군인들 진짜 편할 텐데.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예. 야.
그런 거 여러분 가서 돈 아끼지 마시고 절대로 비 오거나 눈 온 곳이 있으면은 무조건 네. 그런 거 하나 사세요. 네. 현지에서. 네.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 맞아요. 예. 네. 배성재를 장군으로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러면 익명호님 거 소개하시죠. 네. 익명호님. 전 해외여행 가면 꼭 현지 느낌 팍팍 나는 옷을 사서 입어요. I love New York 같은 티셔츠요. 부끄럽다고 안 입는 사람들도 있던데 쌍남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옷부터 현지화시키고 여행 제대로 즐기는 게 쌍남자의 여행 스타일 아닐까요? 아, 현지 의상 같은 거 사 입나요? 전 절대 안 삽니다. 어, 그래요? 돈 아깝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 돈으로 먹는 거를 더 쓰자라는 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아이러브 뭐 이런 이제 옷들도 많은데 저는 막 사고 싶다고 생각 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별로 잘 안 합니다. 저는 가끔 좀 특이한 걸 발견하면 그냥 사서 네. 입습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상하이 여행 갔을 때도 네네 그 왕서방 옷 있잖아요. 네네네. 비단으로 된 거. 네네. 그거 상향시장에서 사가지고 네. 그거 입고 다녔어요. 네네. 아, 저는 근데 그런 건 또 좋아해요. 네. 약간 그 지역에 뭔가 특색 있는 옷 있잖아요. 네. 막 전통 옷. 그런 건 사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I love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티셔츠. 네, 네 티셔츠. 기념품 샵에서 파는 거. 네, 기념품 샵에서 파는 거. 네. 네. 그런 거는 또 이제 가이드분들이 또 뽀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좀 그게 뭐라 커미션? 네, 커미션. 예, 수수료? 네, 수수 커미션을 네, 수수료를 좀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네. 약간 좀 그런 기념품 샵에서는 잘 안 사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저도 콜롬비아 갔을 때 입는 무슨 판초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네, 콜롬비아 네. 그 수염난 분들이 입고 다니는 거. 그런 네. 것도 입고 다녔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현지 전통 의상 같은 거 입고 다니면 네. 되게 대접해줘요. 네네. 가면은 네. 어 그러면서 그죠. 관광객이 네.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으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 몇 개 외워갖고 이렇게 딱 하면은 또 네. 서비스 같은 것도 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해외에서 온 외국인이 네. 한복 입고 다니면 되게 보기 좋잖아요. 네. 어, 반갑고 뭔가 네. 잘해주고 싶고 네. 그래서 어 현지 옷을 현지 전통 의상 같은 거 어디서 본다? 네. 비싸지도 않고 네. 입고 다니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진짜 한복도 예쁜 거 그냥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저는 사서 입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좀 좋아합니다. 예. 네. 어 외국인이 손흥민 유니폼 입고 오면 기분 좋다. 네. 그렇죠. 아 갑자기 어디서나 환영. 고무신 같은 거 사고 싶은데 고무신. 고무신이요? 네. 불편하잖아요. 약간 좀 깐깐진하잖아. 아. 멋있다. 네. 예. 아 이게 참. 단어 대체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네. 멋. 예. 네. 아. 멋있으니까. 고무신 같은 거 멋있으니까. 좀. 예. 아니. 네. 근데 진짜 해외 나가가지고 의상을 뭐 하나 사면 유니폼처럼 네. 입고 다닐 수 있어서 좋긴 해요. 그죠. 저 그 왕서방 옷 나중에 그 잘 보관했다가 한밤의 TV연예인가 그때 한번. 네. 네. 홍콩 관련 뭐 이렇게. 아이템 할 때 방송에 입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썼어요. 네. 아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네. 미국 가면 뭐 입어야 되지? 미국? 미국은 또 너무 현대식이죠. 전통 의상이 딱히 없고. 총? 저 총 좋아하는 나라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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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노계획 남님 아 네. 뱃속의 거지님 거 소개했어요. 뱃속의 거지. 먹는데 돈 아끼지 않는 게 쌍남자들의 여행 스타일이죠. 1박 2일 부산 여행 가서 밀면, 생선구이, 회, 씨앗 호떡, 냉채족발, 조개구이, 돼지국밥, 꼼장어 전부 다 먹고 돌아온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와 이거 몇 끼야? 음식값이 비싸도 기왕 여행 온 거 기분 내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저도 약간 좀 이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 지역에 맛있는 거는 한 방에 다 먹어보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부산 풀코스네요, 이게. 아, 그렇죠. 아, 이거 또 생각해보니까 맛있네요. 예. 야, 1박 2일인데 밀면이랑 생선구이랑 회랑 냉채족발, 네. 조개구이, 네. 돼지국밥, 꼼장어. 야, 꼼장어 마지막 이거 딱 소주 코스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먹고 이제 돼지국밥으로 이렇게 딱 해장하면은 그게 바로 진짜
맛있는 천국이죠. 네, 천국인데. 예. 꼼장어라는 것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아, 저도요. 해운대 시장 가가지고 네. 꼼장어 볶음을 먹고는 이야. 그리고 전 소주도 원래 별로 네. 안 좋아합니다. 네. 맥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 꼼장어의 소주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아, 이거는 예, 끝장나죠, 끝장나. 예. 네. 군침 바로 군침 도네요. 그리고 돼지국밥은 저는 좀 약간 네. 무시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예, 그냥 한번 가서 유명하다는 데서 먹어보고 네. 그냥 뭐 돼지국밥은 그냥 그러네였는데. 네. 다른 곳에서 아 기가 막힌 풍미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와 이게 제대로구나. 네. 그래가지고 역시 네. 집집마다 맛이 다르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 또 부산에서 막 국물 진한 데도 있고 맑은 거 있는 데도 있고 예. 되게 맛있는데 저는 진한 파였나 봐요. 아 진한 파요. 맑은 데서 먹었을 때 네. 이걸 먹으러 여기까지 와야 되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진한 돼지국밥집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네. 진한 거 그 고기 오랫동안 우려낸 그 육수 맛. 그렇죠. 네, 그거 예. 먹으면 죽여주거든요. 예. 밀면 좋아하시나요? 네? 밀면, 전 밀면은 별로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너무 상큼한 맛이어서 좀 아닌 것 같고. 네. 생선구이 맛있죠. 부산에서 무슨 생선구이 먹어야 되나요? 근데 부산에서 생선구이를 제가 잘 먹어보진 못했고, 속초 이런 데서 좀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씨앗 호떡, 이런 약간 길거리 음식도 먹나요? 아. 한 번씩은 먹는데 뭐 이제 가면 또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예. 회는 먹어줘야죠. 네, 회는 먹어야죠. 회. 부산에 가서 회 먹을 때 은근 눈치 보이잖아요. 왜요? 부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 뭐 이런 거 필터링을 걸러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이런 데서는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꼭 부산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아, 그 부산 사람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에, 부산 가서 부산 사람들 풀코스 데려다 달라 하면 거의 한 절반은 예, 이 엄한데 갑니다. 엄한데. 네. 부산 사람들도 풀코스 잘 모릅니다. 네. 네, 오히려 이제 서울 사람들이 부산 풀코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풀코스가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긴 한데 네. 아무튼 부산 가가지고 꼭 횟집 가는 거랑 네. 그 복집 가는 거. 네네. 두 가지는 부산 사람들이 꼭 아 거기 그런 데는 우리 안 가 뭐 이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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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는 또 여기 유명하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네. 먹으면 또 네. 먹으면서 괜찮네. 네. 이렇게 다 잘 먹어요 또. 아, 아니, 또 부산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 같은 데 가서 이제 맛집에 한번 갔다 오면 부산 사람들한테 다음에 부산 오면 연락하라고 하죠. 네. 내가 부산 풀코스 데려가 준다고. 예. 네. 그렇죠. 아, 참 이게 저도 부산에 사는 사람한테 네. 밥 얻어 먹으러 갔더니 네. 초밥집 가더라고요, 그냥. 아~ 깔끔하게. 뭐 쿠쿠 이런 데요? 아니요. 네. 야. 아, 거기 좋은 데죠. 네. 좋은 데인데 부산에서 네. 가기엔 좀. 네. 예. 아, 근데 부산. 근데 의외로 부산에서도 맛집이 많아갖고. 많죠. 저는 부산 가면 햄버거를 꼭 먹어요. 왜요? 그 호텔 햄버거 중에 부시 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먹은 햄버거 집이 있어요. 네. 거기 기가 막힙니다. 아. 그 햄버거는 꼭 먹어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집이 또 그 맥주, 네. 흑맥주를 기가 막히게 네. 관리를 해가지고. 세트로 먹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 가면 네. 반드시 먹는 코스가 바로 그겁니다. 햄버거요? 햄버거. 아 저는 아직 도전해서 못 깨본 게 그 해운대 갈비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아 네. 예. 그 암소갈비. 네 암소갈비. 네네. 거기 그 감자살이가 그렇게 맛있대요. 아 그래 그건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저는 또 웨이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저도. 아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네. 아, 채팅창에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네. 그 부산 아이파크 네. 그 팀이 승격하는 걸 참 기다렸는데 네. 못 올라오더라고요. 아 거기 가면 중계하러 갈 때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네. 아, 또 근데 부산이 또 불고기도 유명하더라고요. 아 부산 뭐 좋은 게 많죠. 네. 불고기는 어딜까요? 어, 저 처음 들어봤는데. 뭔 불고기 이름 있었나? 뭐 아무튼 되게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언양 불고기 말고? 그건가? 언양 불고기는 그 네. 울산이랑 요 사이 네, 그쪽에 네. 있는 거잖아요. 아 거기 아, 아무튼 저는 부산에서 이제 먹어봤었는데 이제 맛있더라고요. 혹시 부산 예 왜요? 근데 이제 울산이 약간 그 뭔가 특징이 없다고 하는데 네. 언양 불고기 확실히 있고 네. 그 부산에서 올라가 기장. 네. 기장 쪽. 네. 그쪽도 참 좋습니다. 네. 부산은 뭐 갈 때마다 만족도가 네. 높아요. 아, 어제 저도 부산 갔다 왔는데. 어, 갔다 오셨어요? 네. 근데 어제 미팅 때문에 딱 1시간 반 정도 있다고 왔습니다. 어. 네. 못 드셨어요?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그 사과 행사가 있었잖아요. 예, 예. 밤새서 영상 편집했어요. 편집하고 바로 10시 차 타고 이제 부산 갔다가 부산에 한 1시 반에 도착해서 미팅하고 4시 기차 타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서 뭘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엄청 힘들게 갔다 왔네. 네. 아쉽네요. 제가 다 아쉽네요. 아, 가서 이제 부산역에서 뭐라도 사 오시지. 그러니까 어묵이라도. 아, 어묵. 네, 근데 또 그 어묵 요즘 서울에 다 있죠? 그러니까요. 요즘 네. 다 있어요. 네. 그렇긴 합니다. 저도 전주 같은 데 가서 초코파이 잔뜩 사오면 서울에 다 있어요? 네. 네. 목동에도 있어요. 네. 똑같은 거. 택배 시키면 됩니다. 예. 네. 택배 안 시켜도 되고. 네. 오로지 그 지역에 가서 사야 되는 건 그 대전빵밖에 없어요. 아, 네. 네. 대전빵은 서울에서 못 네. 삽니다. 네. 예. 야. 그렇게 해야 사실 지역이 또 네. 그 네. 유지하죠. 그쵸, 그쵸, 그쵸. 네. 자. 아, 다 다음 주에 대전 중계인데 가서 또 빵 먹으러 가야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상남자 여행 스타일 이야기 해봤습니다. 광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대전 대구 갑니다. 대구도 맛있는 거 많은데. 아, 대전이랑 대구랑 경기하는 거. 대전. 아, 아. 대구도 많이 가지. 대구는 내가 그때 뭘 맛있게 먹었더라? 뭉튀기. 아, 뭉튀기를 한 번도 못 먹어. 갈비찜. 곱창. 곱창이랑 납작만두랑 뭐 이런 거 먹었는데. 아. 대구도 대구가 생각보다 맛없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요. 아, 대구. 아. 뭉튀기는 대구. 방송에서만 먹어 봤는데. 네. 기가 막히. 쫄깃쫄깃을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먹어야 돼. 맛있죠, 맛있지. 개처럼 네. 개처럼 먹어야 돼 막. 개처럼. 코박고. 코박고. 대구가 근데 뭐가 또 있지? 난 그때 카레집을 한번 가봤는데. 카레집이요? 대구에도 햄버거 맛있는 데 있다고 합니다. 수성못 근처에. 아, 그래? 네, 저희 PD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중화비빔밥이 또 기가 막히지. 제가 이제 그 고향에서 서울 오면서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중국집에서 중화 비빔밥을 안 파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게 뭐 다른가? 맛있어요. 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지역에서 아예 안 팔아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중화 비빔밥. 매운 갈비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네네. 매운 갈비랑 이제 소맥을 이렇게 딱 먹는데 어? 네. 잘 들어가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안 매운데? 라고 했는데 뒤에 오더라고. 점점 매워. 네. 그래서 와, 많이 못 먹겠던데. 안지랑 곱창이 진짜 맛있어. 억울하더라고. 네. 맛있어 보이는 그거. 아, 이제 군침도 오네요. 곱창이랑 소주 하나. 중화 비빔밥이 유명하다. 네. 중화 비빔밥이 그러니까 그 네. 중국집? 네, 중국집에서 팔아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약간 좀 한 집이 아니라 네 여러 거의 대구에 있는 중국집들은 거의 다 할 거예요. 중화 비빔밥을 약간 짬뽕밥에 비벼 먹는 것 같은 짬뽕 근데 또 짬뽕 맛은 안 나거든요. 거기 이제 고기가 좀 들어가 갖고 같이 먹으면 거의 기가 막힙니다. 약간 좀 제육 같은 느낌인데 좀 다른 느낌의 제육이랄까. 아무튼 맛있어요. 약간 불맛 짬뽕의 그 불맛도 나면서 고기도 들어가고 맛있습니다. 다음 대구 중계가 언제지?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맛있습니다. 거기 또 계란 올려주는 집도 있거든요. 후라이 해갖고 기가 막힙니다. 서울대구 아 서울이잖아. 네. 어씨 대구 팀 경기는 많이 다 원정이네. 네. 맞아요. 중화 비빔밥 알고 나서 볶음밥 안 먹음 하시는데 중화 비빔밥 알고 나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 전주 네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맛있어요. 중화 비빔밥. 네 이거는 진짜 중화 비빔밥. 오예. 후라이는 넣고 하는 거야? 네. 진짜 맛있습니다. 오 맵겠다 근데. 아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네. 아 후라이 스며드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제육에 비벼 먹는 느낌이. 근데 또 비슷한 느낌인데 또 제육이랑 맛이 달라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 목동 오목교회 하는 집 있다는데? 그 맛이 날까요? 서울에 있으면 은근히 또 맛 잘 네, 네. 재현하지. 사실 서울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어디 있어? 보배 반점? 행복한 세상 지하에 있는데. 뭐야? 바로 앞에 있잖아. 아, 서울에 있으면 자주 찾아 먹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요즘 뭉티기도 있어. 맞아, 뭉티기도 좀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서울에. 근데 뭉티기집은 점심에는 못 먹습니다. 왜냐면 그날 도축한 걸 가져왔기 때문에 점심에는 뭉티기 안 팔고 저녁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뭉티기가 포인트가 그 양념장이에요. 양념장. 양념장이 약간 좀 뭔가 고추장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참기름하고 된장도 좀 섞고 그래서 먹는데 그게 진짜 고소해갖고 이렇게 딱 찍어 먹으면 그게 팡 입에서 터집니다. 맞아요. 기름 고추장 같은 뭐 그게 있어요. 뭉티기 찍어 먹는 게. 아 배고픈데. 꼭 써드릴게요. 배성재의 텐. 자 오늘은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썸 이썸님과 함께했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를 보내드립니다. 아 다음 주 주제는 상남자의 직장인 사무실 추천템입니다. 회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아이템, 또 지루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추천템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요. 사연은 배텐 홈페이지 월간 이썸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이번 네. 달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네. 벌써 마무리되고 아 이번 달 5월은 시작이죠. 예. 네 시작입니다. 아 이썸과의 네. 만남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에 또 뵈야 될 것 같은데.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예. 다음 달에 멋진 레이서가 돼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예. 스피드 레이서가 되어서 엄청난 포디움에 한번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 왜, 샴페인 한번 터뜨리면서. 네. 예. 샴페인 한번 터뜨리면서. 아, 샴페인 네. 그 터뜨리면 바로 거기서 막 마시나요? 마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네. 음주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레이서들은 항상 거기서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네. 그걸 축구 선수들은 보통 버스로 이동하니까 네. 거기서 샴페인을 마시거든요. 네. 근데 레이서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대리 불러야 된다. 네, 대리 불러야 되죠. 그렇죠. 아, 대리 이제 한국에서 인재, 용인, 영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러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썸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에 봬요. 네. 여러분, 하림 출국 끝곡입니다. 야,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연이 과연 몇 개가 나갈까? 노래를 틀었다는 것부터가 일단 여러분. 기념품요? 아니 티셔츠 저희 만들었던. 어 진짜요? 아이러브 베트남으로. 네 아이러브 베트남. 우베 시설이 뭐예요? 우성재 배성재 시 욕 아니겠죠? 살 빼라. 우성재 배성재 시방 살 빼라. 뭔 뜻이에요? 우베의 시살. 우리는 네 배성재 네 시대 네 뭐겠어 시대 살 살자 살 빼라 살 살얼이 났다 너무 아쉽다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입구 방송해. 알겠습니다. 응. 내일 이거 입고 가야겠다, 용인. 용인 입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입지 이런 거. 우리는 또 이런 거 있으면은 또 남자들은 이런 거 주면은 바로 잘 입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절대 안 놓치거든. 아, 스탠바이니. 사진. 여행. 여행? 아, 너무 충격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낙서? 그래. 치약이랑 낙서 같은 거. 얼굴에 후방을 낙서. 자전차 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낙서 낙서. 그럼, 그럼 되겠네. 예, 침을 침을. 아까 뭐였지 딱. 어 근데 얼굴을 죄송한데 조금만 들어주시면. 하나 둘 셋. 아 낙폭가였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낙폭가. 낙폭가. 네? 낙가 자체도 약간 일본말로 그런 느낌이잖아. 낙. 아 낙. 낙서. 가해자. 낙서 가해자. 낙폭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오세요. 경기 잘하세요. 네. 이제 다음 회식 때 바로 보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아유. 어, 피슬러. 안녕하십니까. 피슬러. 인덕방 좀 하고 가야지. 상황 안 상관. 시간 괜찮아요? 밀수 휘슬 한번 해줘. 밀수 휘파람. 밀수가 밀수 봤어? 밀수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어. 해녀들이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못 봤어. 잘하는구만 형이. 아니 전문가가 하면 또 다른 거 있지. 봐야 되는데 못 봤어. 아 여러분 2주 만에 뵙네요. 머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지? 길어진 건가? 길어서 자를 때가 됐어. 두 달 만에 봐. 겨우 2주 만에 봤다. 목캐는 필요 없지. 맛있다. 맛 없어 이거. 맛있는데? 이게 맛있다고? 맛있네. 탈민수 타임? 뭐 할 거 있어요? 뭐 있어? 생방하시죠. 대형 어깨 왜? 어깨 왜? 어깨 잡아주라고? 아 김 민수 타임. 아 최민수 씨 민수인 거 했네. 그것이 민수니까. 되게 쓰다 이거. 뭐야? 목캠비니까. 한나라 거야. 독일. 왜? 눈 부어. 아, 그걸 좀 부었어. 피부과 갔다 왔어. 아, 눈 커졌어. 아, 이거 네이버 바람막인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았네요? 나도 모르고 있었어. 네이버 잠깐만 치는. 아니야, 네이버. 네이버 지식인. 어,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휘파람 그러더니. 상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야, 야, 이렇게 매기다니. 사람 오빠. 아, 됐습니다.